자, 이번 시간은 이제 458쪽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법 연속해서 한 두세 문제, 1차에서도 두세 문제, 총 최소 다섯 문제가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법. 그 다음에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법법. 이건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법법은 뒤에 나와요. 네, 교재는 47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4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먼저 주택임대차법법부터 할 거예요. 네. 주택임대차법법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됐을 때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을 때 경제적인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예. 둘다 공통적으로 민법의 특례법이죠. 그래서 민법의 특례법이기 때문에 민법보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는 민법보다도 먼저 이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적용되죠. 제가 강의할 때는 너무 기니까 주택임대차법을 주임법 이렇게 할 것이고,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상임법 이렇게 할 거예요. 그중에서 주택임대차법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상임차법은 나중에 만들었어요. 주임차법은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 만들어진 거고, 상가건물임대차법은 노태우 정권 들어서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81년도, 그건 89년도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둘다 임차인을 보호해주게 만드는 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은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만 주택임차인이 보호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조건이 임차한 물건이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 주거용 건물. 근데 이 주거용 건물을 전부 빌렸건 또는 일부를 빌렸건 적용돼요. 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적용됩니다. 보증금 차임은 얼마인지 상관없어요. 보증금, 차임 등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에요. 임료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 사용대차는 주임차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A가 임대인이고 B가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이 누구여야 되냐, 이게 임차인이 자연인이어야지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이 임차했다면 법인은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법인이 주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생명체니까. 그래서 법인이 임차했을 때 적용되지 않고, 법인의 직원 명의로 임차했을 때도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민법에서 엄청 강조했죠. 법인 중에서도 세 개의 법인체가 임차했을 때는 적용된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했거나, 또는 지방공사, 공사가 임차했거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체가 임차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죠. 요같이 LH공사, 지방공사는, 왜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주택을 임차했어요? 얘들은 법인체인데 거주하지도 못하잖아요. 얘들이 거주할 수도 없잖아요, 법인체가. 그거는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임차해서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서민에게 다시 빌려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2조 규정되어 있는 300인 이하의 영세
중소법인 제가 임차해서 자기들의 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다시 빌려줄 때, 이럴 때 적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법인체는 적용된다라는 거 자, 이제 알아두시죠. 자, 그러면은 아무리 주거용 건물이고 그렇지만 자연인이 임차했다 하더라도 다만 어떤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미 명백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죠? 뭐 민박 며칠 빌리다든가 이런 거는 주임차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럼 주택임대차법이 적용이 되면은 적용되는 내용은 전부 다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이죠. 그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으로 적용되는데 이 주택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법이면서 동시에 무슨 성격도 갖고 있어요? 편면적인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법을 위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그 법을 위반한 약속이 임대인에게는 불리하고 임차인에게는 유리하다면 그 계약은 유효. 그렇지만 법을 위반한 약정이 임대인에게는 유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그거는 무효. 이를 우리는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이에요. 보호해주는 내용이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이 15가지가 있어요. 15가지 내용 중에서도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이 보통 한 8개 정도가 나와요. 자잘구레한 것들은 시험에 내지도 않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존속 기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범위는 이렇게 봤고. 두 번째,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은 존속 기간이 보장돼요. 존속 기간이 어떻게 보장되냐? 몇년 보장? 2년.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해도 2년은 보장. 기간을 정했는데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하더라도 2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1년 계약했어도 2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2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요 기간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1년 계약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했을 때 2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살겠다라고 주장해도 되고 1년 계약했으니까 1년만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는 임대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이 기간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 그대로 수용할 의무만 있다 그 말이 되겠죠. 네. 자, 임대차 기간이 딱 여기까지라고 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 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어요. 즉 집이 안 나간다 해서 보증금을 안 빼줘요. 하더라도 이러면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하는 것이지 소멸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만일 보증금에 월세가 있다면 월세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같은 내용을 보셨어요. 특히 임차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보증금 안 줘줬으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기간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대.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요. 임차인은 딴데 이사 가서 살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다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판결문이 나오죠? 이 판결문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문서예요.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집행권한이라고 부르죠. 집행권한을 붙여서 경매가 신청됐어요.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보증금 달라 이거죠. 자, 경매가 끝났어요. 매각됐어요. 낙찰됐어요. 매각이 되면은 낙찰자가 대금을 다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임차권은 경락, 매각을 우리는 경락이라고 해요. 경매에서 낙찰됐다.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되는 게 원칙이에요. 소멸된다.
그렇지만 다만 임차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태양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권은 경락에서 소멸한다. 다만 임차 보증금이 경매됐지만 다 낙찰되면서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라도 덜 받았어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돼야 되는데 전액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는 낙찰자에게 추가로 나 박못 빼, 이렇게 주장하셨다 이거죠. 매년 사업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은 경락에 의해서, 이 임차권은 경락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임차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무슨 임차권? 태항력이 있는 임차권. 태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약속이고 자동적으로 재계약, 자동 재계약을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묵시적 갱신을 우리는 법정 갱신이라고도 하죠. 요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방 빼라 이런 말이 없고 보증금 올릴게 이런 말도 없고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해서 나방뺄 테니까 보증금 돌리도 이런 말도 없고 보증금 낮춰주지 않으면 재계약 안할 거야 이런 말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침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재계약된 것을 우리는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임대인은 언제 임차인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느냐?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에서 한달 사이, 요 사이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언제 하느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서 임대차 계약 만료되기 한달요 사이에, 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적도 없고.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시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도 하지 않고 침묵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은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종전의 보증금 차임과 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재계약했을 때 재계약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2년으로 다시 재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이 재계약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이 재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죠. 해지 통지를 받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고 3개월이 경과되면 이 재계약은 해지가 됐다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주의할 것은 이어지 법정 갱신됐을 때 임차인만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 통지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가 없고 해지 통지해봤자 효력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인 이런 사유가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밧 법정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는 법정 갱신, 즉 묵시적 갱신, 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무조건 뭐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머릿속에 아마 이미 정리돼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태양력 460페이지 태양력. 자,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 중에서 태양력 있죠. 임차인이 단독으로 태양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태양력 내용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고. 사실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임차인이 임차인 명의로 임차권 등기예요. 등기하면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죠? 제3자에 대해서도 나는 임차인이야. 나 임대차 기간까지 살 거야. 임대차 기간 끝나면 보증금 주면 그때 방뺄 거야라고 그날부터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대항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거 만들어 인정해 주려고 이 주임차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별도로 대항 요건을 갖추면 돼요. 이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에요. 근데 주민등록은 언제 주민등록 된 것으로 보냐면은 주임차법에 전입 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A가 임대인이고 B가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 방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이 인도는 직접 인도, 간접 인도를 다 포함하고 임차인 명의로 인도받아도 되고 또는 임차인의 가족 중에 1인 명의로 인도받아도 돼요. 주민등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차인 자신 명의로 주민등록해도 되고 또는 임차인 가족 중 1인의 명의로 전신해도 돼요. 이 주민등록이 바로 제3자에게 이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공시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주민등록 전신신고는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따라서 공부에 있는 대로 공부대로 해야 돼요. 공부대로. 그럼 주택 중에서도 다세대 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동, 호수가 다 나와 있죠? 동호수까지 전신신고해야 돼요. 근데 다가구 주택 또는 단독주택 이런 것은 동호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원까지만 정확하게 전신신고하면 돼요. 자, 이와 같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언제부터 대항이 생기냐? 이때부터는 주택인도가 전신신고하지만 이거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주택의 인도를 1월 10일 날 했다. 주민등록은 1월 12일 날 했다. 그럼 두 가지를 다 충족한 그 다음 날은 언제예요? 1월 13일. 기산점은 0시부터예요. 0시부터.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이 됐다. 경매가 됐다. 낙찰자가 방패했을 때 못 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나중에 낙찰자가 임대차 기간 끝날 때 보증금을 별도로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은 뭐 워낙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뭐 판례를 여러분이 쏙 전부 다 보셔야 될 거예요. 판례는 제가 예전에 다 읽어드린 거 쭉 보세요. 교재 462페이지, 463페이지까지 판례 있는 거. 그 판례는 뭐 다 한번 읽어봤으면 될 것이고. 근데 교재 462쪽 위에서 네 번, 다섯 번째 줄. 대항요건 갖춘 임차권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의 주택에 대해서 집주인이에요. 이게 소유자죠. 근데 이 주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은행이에요. 이 주택을 담보증금 받고 돈을 빌렸다 그 말이죠. 또는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또는 담보가 등기가 설정됐어요. 또는 가압류가 먼저 설정됐다. 그런 상태에서 C라는 임차인이 있다.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을 취득했다. 그런 상태에서 후에 또 D, 저당권자가 있다든가 근저당권자가 있다든가 담보가등기권자가 있다든가 가압류권자가 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여기까지라고 할게요.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서 요 기간 중에 요 후순위 요 사람들이 경매 신청했건 또는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있는 요 사람들이 경매 신청했건 임대차 기간 중에 경매가 들어왔다. 그래서 E라는 사람으로 매각이 되세요. 낙찰자예요. 그럼 낙찰자가 바로 경매에서는 매수인이라고 해요. E가. 이 사람이 대금을 다 완납하면은 완납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여기까지 남아있는 시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살겠다고 주장을 못하는 거죠. 먼저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건이 있다면 먼저 설정된 권리자가 경매시장이건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시장이건 임차인은 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올 때 최소한도 이 주택 등기부는 떼봐야 되겠죠. 떼어봤더니 집주인이 B라는 사람한테 돈 꿔갖고 담보 제공했다든가 또는 B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언제든지 경매가 들어온다는 것이 예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택을 임차해서
대항 요건 갖죠.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 이 낙찰자인 이는 너 방패 하면 이 사람은 깨갱되고 쫓겨나가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보증금은 권리 설정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는 있어도 임대차 기간까지 살다는 것은 보장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주택이 경매 공매됐을 때 제3자가 즉 낙찰자가 방패했을 때 못 빼 이렇게 주장한다는 게 바로 대항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임차인은 가장 1순위로다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졌을 때만 방패했을 때 못 빼 하는 거지 이 임차인보다 먼저 선순위로다가 여하튼 돈 꿔준 권리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경매 시정했건 이 사람이 경매 시정했건 낙찰자 방패면 방패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임대차 기간 중에 그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 등이 됐을 때 새 주인인 양수인이 방패했을 때 못 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대항력인데 그러려면 가장 1순위로다가 임차인이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만 주장하시는 것이지 이와 같은 권리자보다 뒤에 설정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방패면 쫓겨나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464쪽 4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 요거를 좀 볼게요. 자 이번에 또 임차인을 보여주는 내용이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 자 이거는 이 주택이 A주택이에요.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 1순위로 1억원 은행이라고 적혀요. 그 다음에 B, C라는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대항 요건 갖춰서 대항력이 있어. 그리고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에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어요.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 찍어줄 당시에 동주민센터에서 그 계약서에 도장 찍어줄 때 이런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라는 것을 동주민센터에서 인정해줬다는 도장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이번에 또 근저당이 있어요. 얘도 1억 원이래. 임차인의 보증금도 1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에 이 주택이 경매 나왔어요. 얘가 경매 시정했건 얘가 경매 시정했건. 그러면 이런 사람은 경매가 돼서 낙찰됐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양수인. 양수인 또는 매수인 또는 경락인 다 같은 말이죠. 그럼 이건 현재 이 주택에 점유하고 사람은 임차인 씨야. 그렇지만 방패 빼야 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된 대금이 예를 들어서 2억 2천만 원에 낙찰됐다. 그럼 임차인은 방패고 나가는데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도 자기 보증금 1억 원을 배당받고 회수하는데 임차권은 이 임차권 임차인은 채권자예요. 채권자니까 물권보다 우선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 순서에서 민법에서 물권과 물권끼리는 속립순 채권과 채권끼리 관계의 우선순위는 똑같은 동순위 물권과 채권 중에서는 물권이 우선 물권 중에서도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제한 물권이 우선 이게 바로 민법의 기본 원리였죠. 권리 순서에서 그 임차권자는 채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자 물권 요 3순위 근저당권도 물권. 그러면 물권자 물권자 얘 1등 얘 2등 그러면 얘 꼴등 배당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보증금 다 배당받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민법에서 여러분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임대인에게만 자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죠. 임차권 등기하면. 이게 바로 민법에서 이종근법에서 임차권의 무슨 현상? 물권의 현상 이렇게 배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춰놓으면 채권이지만 경매에서 배당 순서를 정할 때 물권에 준해서 배당 순서를 인정해준다. 이것도 임차권의 물권의 현상이죠. 그러면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 낙찰되는 걸 세울 때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 이거 채권이지만 대항력 확정일자를 가졌으면 물권에 준해서 효력을 인정하니까 후순위 권리자 자기보다 뒤에 있는 3순위 근저당권자보다는 먼저 배당받는 거죠. 그럼 배당할 때 1순위에다가 저당권 1억 배당했죠.
낙찰된 금액 2억 2천이야. 그래서 1억 2천 남죠. 그 다음에 임차인 1억 배당해 주는 거예요. 왜? 대항력 확정 일자를 가졌으면 뒤에 있는 근저당보다는 먼저 배당. 나머지 2천만 원 얘가 2천만 원 배당받고 얘는 8천만 원 못 받은 상태에서 다 소멸되는 거죠. 이게 바로 확정일자인의 우선변제인데 확정일자인의 우선변제를 주장하여 이 1억 원을 낙찰되면서 배당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일단 법원에 배당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는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가서 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낙찰자 이 사람한테 자기 집을 비워줘야 돼. 이를 집을 인도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법원에서 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해올 수가 있다 이거죠. 기본 개념이죠. 뭐 상세한 내용은 특별히 봐도 되겠고 그 다음에 교재 46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우선변제권의 승계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뭐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 제공받고 돈 빌려준 은행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렇지만 466조 반가로 2번 승계권자의 권리행사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1.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떤 경우일까요? 임차인 자신이 경락된 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해서 뒤에 있는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확정일자 다 갖춰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시켜 버렸어요. 즉 다 퇴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으니까 우선변제권 주장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즉 임차인 씨로부터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받고 돈을 꽂은 은행은 임차인 자신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 은행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즉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했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말소시키고 딴 데 이사했다든가 또 임차권 등기 해놓고 등기만 해놨지 딴 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다든가 임차인 자신이 대항력이 상실되면 임차인 자신이 우선변제권 상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상실하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뭐 이런 내용은 워낙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보고 그 다음에 교재 467쪽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임차인 모든 임차인에게 보호를 해주는 규정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영세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소액 임차인 임차인 중에서도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권 자 이거 뭐냐면은 임차인이 아주 소액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은 설령 그 주택이 요와 같은 케이스라 하더라도 만일 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아니라 만일 서울에 있는 주택인데 얼마냐 예를 들어서 한 6천만 원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됐다 이거 다른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같고 이런 경우에 낙찰된 대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 낙찰됐냐 만일 1억 2천만 원에 낙찰됐다 1억 2천만 원에 낙찰됐다 또는 1억 원에 낙찰됐다 이렇게 했어요 1억 원에 낙찰됐다 그렇다면 요와 같은 케이스에서 1순위 저당권자 1억 임차인 6천만 원 그럼 1억 원에 낙찰됐으면은 선순위 저당권자 1억 다 배당받으면 요 임차인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되니까 이 지역에서 최소한 지하방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 그 돈은 가장 먼저 이를 최우선이라고 해요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변제라는 것은 배당이죠 그럼 이 소액 임차인만 이런 거지 모든 임차인이 그렇다는 거 아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낙찰된 대금에서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아주 일부를 1순위로다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 1순위 저당권 1억, 2순위 임차이 있어요. 1억 원에 낙찰됐어요. 그럼 낙찰된 금 1억 원의 2분의 1이 얼마예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만약 이 삼순이가 근저당이 아니라 또 이것도 임찬이라고 할게요. 얘도 대학력 확정일자를 갖춰놨어요. 얘는 4천만 원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두 명이네 따르면 똑같은 송순이다가 1순위다 똑같이 C와 D는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1순위에 배당해준다 이거죠. 근데 이 소액 임차인이 도대체 얼마가 보증금이 얼마가 소액 임차인이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과는 전혀 상관없고 가장 먼저 설정된 이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이 이게 언제 설정되느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다 달라요. 그게 바로 468페이지와 46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468쪽에 보면 박스에 기준일 해놓고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자가 언제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보증금 그때에 따라서 보증금이 얼마 이하야지만 소액 임차인이고 그것도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얼마까지 1등으로 배당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 만일 선순위 저당권이 2014년도 10월달이라고 가정할게요. 요 임대차 계약은 2015년도 요 2016년도 이렇게 해결됐다가 해볼게요. 그러면은 2014년도 10월이면 어디가 선순위 저당권이에요? 468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도 6월 30일 요게 해당되는 거죠? 1순위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요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저당권 2014년 10월이라면 그럼 서울 같은 건 얼마야? 9,500만 원 이하이면 소액 임차인. 그것도 얼마까지? 3,200만 원까지. 근데 만일 이 1순위 저당권이 이 오른쪽에 469페이지 보세요. 박스에. 2016년도 3월 31일 이후에 1순위 저당권이 이때 설정됐다면 서울이면 1억 원 이하인 경우 그것도 3,400만 원까지 1순위를 배당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0월 달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서울 같은 경우 9,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면 소액 임차인이고 그것도 얼마까지? 3,200만 원까지. 그럼 3,200만 원까지면 요 1순위 저당권자보다 2순위 임차인, 3순위 임차인을 똑같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니까 같이 동순위로다가 C와 D는 동순위로다가 1순위 배당해주는데 이때 배당해주는 것은 얘 둘 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금액 갖고 따지는 건 아니고 3,200만 원까지야. 3,200만 원을 다 준다는 게 아니라 3,200만 원까지야. 근데 낙찰된 금액이 1억이면 1억 원의 2분의 1인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동순위를 배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C는 얼마? 2,500만 원. D도 얼마? 얘도 2,500만 원을 1순위 다 배당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5천만 원 남죠? 그럼 남은 거를 1순위 저당권자한테 5천만 원. 그리고 끝이다 이거죠. 이 뜻이죠. 네. 이런 내용은 제가 2월 달에 케이스 갖고 상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뭐 다 할 걸로 이제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470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어요. 자, 요거는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매년 시험 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낙찰된 금액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임차인이 그 주택 소재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그 임차인이 그 주택 소재지 법원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거예요. 또한 반가로의 번 임차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아까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 제공받고 돈 꽂은 은행이죠. 이 사람도 역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가로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이나 임차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이같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그 주택이 소재하는 법원에다 제출하는데, 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지 그 이유,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하고 뭐 이런 것도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는 거죠. 이 제출에 대해서 반가로 4번,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했으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느냐고 지출된 비용은 이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가를 1번, 임차권 등기의 효과예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맞춰지면, 즉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건 법원에서 시키는 거죠. 등기하러 주라고. 촉탁 등기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죠. 근데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종전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당시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된 그날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이미 옛날에 취득했다면 종전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대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있었다면 옛날부터 소급해서 그대로, 없었다면 등기한 그날부터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라는 방법에서 공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사하더라도 전 가족이 다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반가로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되었으니까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떠나서요. 그렇지만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대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주택이 나중에 경매됐을 때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의한 우선변제권, 즉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도 1순위에다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준다면 돈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준 전 임차인이 받을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만 후순위, 여지 등기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된 이후 새로 들어온 임차인도 경락된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즉 확정 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471페이지 기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이 또 되게 많은데 이거 다 시험 나와요. 일단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의 부담이나 또는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해서 보증금, 월세가 주변에 비해서 상당하지 않아, 그럼 서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감액은 제한 없지만 반가로 2번 별표세요. 증액 제한 있죠. 임대차 기간 중에 보증금 차임의 증액은 약정한 보증금 차임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증액 청구할 수 있어요. 20분의 1이라는 것은 종전의 보증금 차임액의 5%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합의해서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서로 합의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법정 갱신이 아니라 합의해서 재계약할 때, 이때는 20분의 1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있죠. 즉 이런 경우도 있죠. 아까 법정갱신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 기간 중에 지금 보증금 1억 원에 살고 있는데 1억 5천으로 올릴 거야, 5천만 원 올리기 싫으면 너 나가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방 뺄게요 했어요. 근데 방 빼야 되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방이 안 나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 있어. 그런 중에 임차인이 아유 5천만 원 너무 크니까 3천만 원만 올려서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해서 재계약을 하시죠. 이건 합의 재계약이야. 합의 재계약할 때는 증액 제한 없습니다. 또한 반가로 3번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야지만 증액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을 하고 또 재증액을 요구하려면 증액 후 1년은 또 지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월차임 전환율의 제한. 이것도 매년 시험 나와요. 발표하세요. 자,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낮은 범위 안에서만 전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박스에서 1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의 해당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즉 연 1할. 보증금의 1억이라고 가정해요. 보증금이 1억.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요걸 갖다가 임차인이 내 있잖아요, 1억 원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4천만 원은 그대로 그냥 두고
6천만 원, 요거를 제가 월세로 드릴게요.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에 대한 임차인의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응할 의무는 없지만, 그렇게 합시다라고 월세로 전환을 한다면, 전환한 거, 6천만 원 월세를 한다면 연 이자를 하세요. 연 이자는 10%. 10%는 얼마예요? 6천만 원 10%는 600만 원. 60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월 50만 원. 50만 원. 요거하고 두 가지 있어요. 그 밑에 또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즉 0.35%를 더한 비율.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3.5%. 더한 거예요, 더한 거.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거 개정된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100%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1.5%라 가정할게요.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 1.25%인데, 만약에 1.5%라 가정을 해요. 거기다 3.5%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5%. 그 5%면 6천만 원을 5%라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 6, 30. 30은 얼마? 300만 원. 30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월 25만 원. 그러면 월 50만 원과 월 25만 원, 요둘 중에서 따진 비율, 요 범위 내에서만 월세를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중에서 낮은 범위. 만일 더 줬으면 더준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라는 규정도 있어요. 야, 그것도 시험 잘 나와요, 양가로 3번. 요건 어떤 거냐면은 요거죠. 요런 거예요. A라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 A가 임대인이에요. B가 임차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500만 원이에요. 월세를 50만 원으로 했어. 그래서 2년 계약했다고 쳐요. 근데 임차인 B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C라고 하는 사실상의 배우자와 같이 살아.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라는 것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물론 B도 법정 배우자가 별도로 없어야 되고 C도 법정 배우자가 별도로 없어야 돼요. 임대차 기간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기간 중에 임차인 B가 사망을 했어. 그럼 이 임차권을 B의 임차권을 누가 승계하냐 이게. 이 사실상의 배우자가 승계할 수도 있고 승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 B가 사망했을 때, 만일 임차인 B의 법정 상속인이 없어요. 이때 법정 상속인은 2촌 이내만을 말해요. 이러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어요. 법정 상속인이 없다면 이때는 사실상의 배우자 C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해요. 근데 법정 상속인이 있어요. 2촌 이내 법정 상속인이 있어. 즉, 2촌 이내에 법정 상속인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냐? B의 자식, B 다시가 있다고 쳐요. 얘가 한 10살짜리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이 임차인이 사실상의 배우자와 같이 살고, 그리고 임차인의 자식인 B 다시는 가정공동생활하는 게 아니야. 딴 데서 살아. 다른 데서 살아. 같이 공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외가에서 산다든가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실상의 배우자와 법정 상속인이 임차권을 공동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승계. 그런데 임차인이 사실상의 배우자와 같이 살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자기 미성년자 자식하고 같이 같은 동생을 같이 해. 같이 공동생활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중에서 임차인 B가 죽었어. 이럴 때는 법정 상속인만 승계하고 사실상 배우자, 임차인의 사실상 배우자, 이 사람은 승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사실상의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한다 하더라도 승계한다 하지만, 임차인 사망 후한달 이내 임차권 승계를 포기한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임차권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472페이지 8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든가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럼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임차법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조금 뭐 쉬었다가 한 10분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좀 하고 하죠, 뭐. 그럼 쉬었다가 상임차법 한번 볼게요. 그러면 주임차법은 한두 문제 나오니까 요거는 다 기억 속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그뭐 민법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알아도 구슬이 수머리에도 끼어야 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다 배웠다 해서 전혀 무시하지 말고 한번 정도는 꼭 한번 좀 보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그럼 쉬었다가 상임차법 한 10분 하고 나머지 경매 정리하겠습니다. 예.